에피스테미는 주어진 한 시대에서 인식론적 형상, 과학 및 형식화된 체계들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담론 형성들을 연결하는 관계들의 집합이다. 에피스테미는 각각의 담론 형성에서 인식론화, 과학성, 형식화가 자리 잡고 또 작동하는 양식이다. 이윤호의 고전읽기입니다. 네, 잠시 광고를 듣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호선 부사인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우리 대리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1호선 부사인 국민 대리운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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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4 941 국민 대리운전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아,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쏟아지는 총선 관련 보도에 정신이 혼미하셨다고요? 걱정 마세요. 본격 유권자 대변 방송 투표의 힘이 있으니까요. 유권자가 알고 싶은 유권자에게 꼭 필요한 소식만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국민TV 총선 특집 방송 투표의 힘. 여러분의 힘을 키워드리겠습니다. 파워 업! 유튜브 아프리카TV에서 투표의 힘, 팟빵에서 국민라디오를 검색해주세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7시 30분 투표의 힘. 예, 이윤호입니다. 오늘은 푸코에 대한 이야기로 좀 이야기를 열어볼까 합니다. 한 달 전쯤인가요? 푸코에 대한 광기의 역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요즘 시국이 그러하기도 하고 지식의 고고학 혹은 담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도 푸코 전문가 오늘 허경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이야기한 게 한 달 됐나요? 네. 예, 한 달 전쯤 아마 광기 역사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담론의 문제들 특히 정치적인 프레임의 문제에 의해서 대단히 들썩들썩하고 대단히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어수선해지고 있고 도대체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듯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푸코는 우리에게 대단히 유의미한 어떤 문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그 미셸 푸코의 지식의 고고학 읽기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네. 어떠세요? 이건 좀 나갈 것 같나요? 요즘 시국이 그러하니까 좀 이런 책들이 좀 많이 나가야 되는데. 전혀 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시국하고 상관없는. 네. 예. 지금은 이제 푸코가
또다시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질문을 던져주는 때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푸코 읽기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저번에 이제 푸코가 누구인가 뭐 이런 이야기는 좀 이야기를 나눴고요. 네. 이제 구조주의자로서의 푸코, 그렇죠? 구조주의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제 푸코를 본다면 구조주의가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구조주의로서 푸코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좀 풀어봐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구조주의를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중요한 거는 푸코 자신은 자기가 구조주의자가 아니다. 그리고 구조주의에 많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 전개됩니다. 여튼 그런 얘기를 하려면 구조주의란 일단 무엇인가? 사실은 뭐 구조주의가 한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의 구조주의가 또 있는데. 또 그 얘기를 한 게 1960년대 프랑스니까 1960년대 프랑스의 미셸 푸코라고 하는 사상가가 구조주의자라고 처음에 그 지칭되고 할 때는 60년대 중반경에는 별다른 거부감 없이 그냥 놔뒀었어요. 그랬다가 66년에 말과사물이 그 출간되면서 굉장한 그 영향력을 갖게 되고 이 특히 마르크스주의 진영을 포함해서 여러 진영에서 이제 당연히 공격도 들어오고 했을 때 후쿠가 그러니까 말과사물의 미셸 후쿠가 구조주의자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나는 구조주의자가 아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 대단히 복잡해지는데요. 미셸 후쿠 그러니까 뭐 시기마다 다르겠지만 66년에 말과사물의 후쿠가 구조주의자였는가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분분하고 당사자는 그 후로 아니다 그리고 말과사물에서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구조주의가 뭔지를 뭐 정답은 없겠지만 일정 정도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그게 쉽지 않지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조주의라는 건 뭐 일본 말이죠. 구조주의라는 식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주의, 주된 뜻이다. 그래서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구조가 여하튼 이 세상의 뭐 본질이다. 이런 뉘앙스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봐도 되지만 그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보면 그 일이 좀 더 잘 이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뭐 중학생이 예를 들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킬 때 너는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니?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학생의 진정한 관심은 관심을 얻고 싶어서 부모님이 나를 좀 쳐다봐주세요. 나도 사람입니다.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런 걸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듯이 구조주의라는 게 한 시대를 풍미하고 뭐 이미 사실은 이제는 지나갔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데 워낙 중요한 사상이니까 뭐 완전히 지나가진 않고요. 구조주의가 지적으로 타도하려고 했던 작업은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헤겔 마르크스주의적인 어떤 역사철학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좀 더 인식론적으로 들어가면 구조주의가 파괴하려고 하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본질주의입니다. 구조주의는 본질주의가 아니라 차이들에 의해서 이른바 사람들이 본질, 뭐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죠. 본질, 특성, 성격, 뭐 불변하는 어떤 불변의 실체 그런 게 없고 차이들이 먼저 있고 사실은 오직 차이만이 있고 그 차이에 의해서 사람들이 본질이라고 부르는 게 만들어진다. 동시적 상관적으로. 그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 프로는 아무래도 좀 젊은 분들이 많이 들으실 것 같으니까 뭐 한 고등학생이 있다. 뭐 고등학교 뭐 여학생이라고 해보죠. 고등학생 여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다른 고등학생 남학생을 사깁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서로 뭐 남친 여친 요새 말로 하면 이렇게 부를 텐데 그 관계에서 본질주의라면 이런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사람하고 사귀어도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하고 사귀어도 저런 사람이고 뭐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거를 잘 나타내는 우리나라 속담 같은 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집에서 새는 쪽박 안에서 안에서 새는 쪽박 밖에서 안 새랴. 예.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근데 구조주의는 안에서 새는 쪽박이 그 안에서만 셀 뿐이지 밖에서는 안 셀 수도 있다. 예. 마치 한 인간이란 그 사람이 맺어온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의 총합이다. 뭐 이렇게 해도 말해볼 수 있듯이 자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 구조주의라는 거는 본질이 먼저 있고 그 본질이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기만, 발현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현실적인 차이들이 있을 텐데 이 세상에 차이들밖에 없고 상황들밖에 없고 그 차이에서 차이가 이제 있다는 건 구조가 있다는 거고요. 그 구조가 개체를 발생시킨다. 예, 예. 그 사실은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들으시면 아, 방법론적 개체주의가 아니라 방법론적 총체주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구조주의는 개체와 총체 자체도 구조에 의해서 발생된 두 가지 효과, 개체적 효과, 총체적 효과를 보기 때문에 둘 다 실체로 안 봅니다. 그래서 방법론적 개체주의, 총체주의라고 말할 수 없고요. 자, 정리해보면 구조주의는 본질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건데 본질주의라는 건 예를 들면 누군가가 천재다 혹은 저 사람 바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본질주의는 저 사람 원래 천재인 겁니다. 원래 천재였고 원래 바보였고 옛날에도 원래 천재였고 예, 예. 지금도 천재고 앞으로도 천재고 그러니까 천재가 아닌 나 같은 사람은 저 사람 쳐다볼 것도 없고 그냥 배우기만 하면 되고 존경하고 저 사람은 고상한 세계에 살고 나는 뭐 그 내 일상생활을 그냥 지지고 볶으면서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구조화된 겁니다. 자기 바깥에 실체로서 천재가 있다고 쳐놓고 나는 그렇지 못하고 나는 못났고 따라서 훅고책은 내가 배워야 되고 훅고는 부족한 게 없을 거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훅고나 이 구조주의자들은 그런 걸 정면으로 부정하고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부부가 있는데 딸이 셋 있다. 그중에 뭐 예를 들면 셋째 딸이 있다. 그 할 때 이 셋째 딸은 그 셋째 딸이 첫째 딸로 만약 태어났을 때하고 다른 역할 행동을 부여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 셋째 딸이 예를 들어서 뭐 비극적인 상상이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어버려서 길거리에서 뭐 어느 나라에 입양이 됐다. 그래서 전혀 다른 부모 밑에서 컸다. 그 할 때 그 셋째 딸은 생물학적으로는 같은 사람일 텐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그 사람의 읽은 책, 옷 입는 스타일, 음악 취향, 좋아하는 영화, 그 사람이 쓰는 언어, 모든 게 다 달라질 거거든요. 그러면 구조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은, 본질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도 그 셋째가, 물론 뭐 미국에 갔건, 뭐 어느 나라에 가서 입양이 됐건, 본질이 있다. 그게 뭐냐면 생물학적 본질이다. 애들 키워봐라. 예를 들어서. 다 다르다. 하나하나. 그 특성이 있는 거지, 그게 후천적으로 차이화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 자체가 바로 DNA라고 하는 염기 서열 구조. 그러니까 구조주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별자들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 걸로 가정되는 요소들의 배치, 결합, 체계, 한마디로 구조가 개별자들의 특성 그리고 사실은 그 구조 자체의 특성도 발생시킨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미노산 자체, 단백질 자체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이렇게 결합되면 강아지도 되고 고래도 되고 사람도 되고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이 사람도 되고 저 사람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조주의 근본 태제는 개별적으로는 의미, 특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요소들의 배치, 즉 체계, 구조에 의해서 의미 혹은 본질이 동시적 혹은 사후적인데 사실은 뭐 동시적 상관적으로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상입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말과 사물이 만들어지는 그 시기가 결국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의 흐름들을 갖게 되는데 하나는 러시아 혁명들이 일정하게 스탈린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혹은 변화되는 시기 그리고 그것이 이제 후르츠초프에 의해서 일정하게 스탈린 격화 운동이 발생하면서 스탈린의 문제들이 이제 표면에 등장했던
시기하고 좀 맞물려 있을 듯도 하고요. 또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 68년 5월 혁명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에서 중요한 지적 변화들을 가지고 왔었던 요 시기하고 맞물려 있다고 보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구조주의자들이 대거 출연하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후쿠가 66년에 말가사무를 쓰고 69년에 지식의 고고학, 제가 이제 해설서를 쓴 책이 이제 지식의 고고학인데 69년에 출간하는데 그 말하자면 그 사이에 68년 프랑스 혁명이 뭐 부르자면 끼어 있는데 사실 지식의 고고학 자체는 67년 중반이나 말경에는 이미 다 쓴 거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정을 보고 책이 나온 게 69년인데 여하튼 선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뭐 말하자면 시대정신의 측면에서 이 들레즈나 후코나 부르디에나 데리다 같은 사람들은 공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후코 자신도 그렇게 말합니다. 68혁명이 없었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학문적인 태제들의 현실 적합성을 확신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코 같은 경우에는 50년경에 그 고등사범학교 자기 스승인 알티세르의 영향을 받아서 공산당에 입당했다가 53년경에 탈당한 거로 알려져 있는데 54년도에도 정신병과 인격이라는 책을 내고 이제 해외에 이렇게 체류하고 61년에 광기 역사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66년에 말가사무를 내면서, 이제 그 전문가 영역을 넘어선 보통 사람들한테, 특히 뭐 말가사무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지적 열풍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그 면에서 지금 지적하신 거하고 연관시켜서 말씀드려보면, 이렇게, 이건 제 해석인데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후쿠의 모든 작업은 변화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변화시키려면 변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관념 자체를 파괴하지 않으면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 자체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할 수 없다고 말하는 후쿠 동시대의 사실은 프랑스니까 지적인 지배적인 사유가 마르크스주의였어요. 예. 근데 사실은 이 마르크스주의는 현실적으로는 스탈린주의, 좀 전에 뭐 후르츠초프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영향이 있지만 스탈린주의적인 해석이 여전히 강력한 위세를 떨치고 있을 텐데 예를 들면 프랑스 68혁명 같을 때 68혁명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측면에서 얘기하면 68혁명의 의미는 마르크스주의가 더 이상 진보적이지 않고 반동적일 수도 있구나. 예, 예, 그렇죠. 이런 걸 깨닫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예를 들면 68 때 그 학생부터 시작해갖고 노동자 농민으로 해서 이게 전 세계에 정확하게 선진국들에서만 68년, 69년에 이런 마르크스주의로만 설명되지 않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미국 뭐 이 정도 나라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도 산업 선진 사회들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에서 예를 들면 프랑스의 경우에 학생과 노동자 농민이 나왔을 때 공산당에서 들어가라고 했어요. 예, 반대하죠. 예. 그때 이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라는 모토를 예. 가령 갖고 있는 68의 그 주도자들이 야, 공산당이 항상 이 진보와 리드에 가고 노동자의 이걸 수용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실제 나왔는데 이게 지금 마르크스주의의 이런 틀에 안 맞으니까 니네 들어가라라고 할 수도 있구나. 이건 정말 엄청난 네, 충격일 대박, 거거든요. 대박이죠. 그 당시에 예, 예. 그 사람들한테는요. 네. 자, 그런데 66년에 말가사물이 결국 중요하고 그거의 이론적인 보충이자 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저작이 지식의 고고학 읽긴 지식의 고고학인데 말가사물이 구조주의적 저작이라면 이걸 잠깐 말씀드려야 되는데 후쿠 자신은 자기가 구조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말가사물도 구조주의 아니라고 말하는데 전문가들 대부분 그리고 사실은 저 자신도 후쿠 뭐 연구자로서 말가사물이 구조주의 저작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구조주의적 함축이 지배적이다라고는 예.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예. 그 후쿠 자신은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좋아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연구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치 까미가 자신은 실존주의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까미는 사르트르적 실존주의자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광희의 실존주의적 의미 맥락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후코 같은 경우도 후코가 자기가 구조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후코가 기존의 구조주의가 있고 그거를 자기 학문 연구 방법론으로 그냥 채용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구조주의 자체를 말하자면 니체적인 뉘앙스로 바꿔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후코는 만약 구조주의자라면 후코적 구조주의자. 마치 락강이 신입향의 이론 자체를 바꾸면서 구조주의 이론 자체를 혁신하면서 구조주의에 어떤 기여를 하듯이 후코도 바로 그러한데 후코는 자기가 구조주의자가 아니기를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심플한 겁니다. 구조주의가 동시적인 역사성에 대항해서 공시적인 어떤 그 동시대성, 단면도를 그리는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게 이 세상이 왜 변화하는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그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거는 구조주의의 내적 구조를 살펴봐야 되는데 구조라는 건 당사자들이 모르지만 당사자들이 그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구조 이런 식으로 정의됩니다. 예. 그래서 부르디에 같으면 아비투스의 정의를 구조화 되었음과 동시에 구조화 이제 시키는 예. 구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또 벗어났지만 부르디에가 후기에는 벗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부르디에 사망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보면 구조의 정의가 에피스테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무의식적 상수입니다. 그 무의식적이라면 당사자가 행위자가 구조와 행위자 논쟁에서 당사자가 모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당사자가 모른다면 변경시킬 수 없고 지금 이 사회의 코드나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고 할 때 오늘날로 바꿔서 이해해 보면 쉽죠. 후쿠라는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뭐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말과 사물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구조가 무의식적 상수인데 결국 무의식적 상수이기 때문에 동시대의 당사자들이 모르는 거로 돼 있어요. 예. 그럼 오늘의 한국 사회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알아야 변화를 가져오고 알아야 변경을 하고 알아야 투쟁을 할 텐데 그게 모른다고 가정돼 있으니까 그 더군다나 그럼 후권은 어떻게 동시대의 구조 에피스테메에 대해서 예. 말할 수 있냐 예. 넌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근본적인 비판은 딱 한 지점으로 귀착됩니다. 모른다면 어떻게 변화를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가 모르는데. 예, 그게 딜레마죠. 딜레마죠. 예. 그래서 후코 자신도 그걸 받아들이고 사실은 내재적인 그 측면도 있는데 외적인 압력도 강하고 후코 자신도 의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런 책을 쓰고 이런 입론을 설정하고 이거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현실에서 이런 난점이 있는 것도 틀림없다. 이걸 인정한 거죠. 그렇게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그 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코뮤니즘 자체가 일정하게 이제 스탈린주의로 귀결되면서 또 다른 의미의 본질주의 이르자면 이후에 이제 중국이나 그 북한이 취하게 된 수정론도 거기서부터 나온다고 보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 과거에 이제 소비에트를 이야기했지만, 즉, 자율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민중 권력, 혹은 노동자 권력을 통해서 이제 권력이 이양되고 서서히 권력 없는 사회로 진행된다고 봤지만, 결국 당이 권력을 잡음으로써 소비에트는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장식품으로 작동하게 되고, 도리어 당 권력이 각각의 이제 소비에트인 노동자들을 이제 착취하는 구조를 갖게 되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수령이라고 하는 어떤 스탈린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그 본질주의로부터 이제 결국 반동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라는 사고들이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이 그 스탈린주의의 배반에 대한 충격 속에서 이제 68혁명의 흐름들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거기로부터 이제 구조주의의 문제가 등장하면서 도리어 이제 우리가 본질적으로 원래 그 너는 당성이 없기 때문에 당성을 아우지 가서 뭐 훈련하고 뭐 열심히 삽질해서 네. 훈련하고 이래서 사상개조 운동으로 바꾸게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소련부터 시작해서 1년에 이제 맞습니다. 혁명 이후에
그 소비에트들이 겪는 운동들인데 이게 이제 아마 그 당시의 지식인들에게는 크게 충격으로 왔던 것들이 아닐까. 그렇죠. 후쿠가 예. 젊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스탈린주의 시대 20대까지를 보내고 공산당에서 입당 예. 탈당할 예. 때까지 다 스탈린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맥락에서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날 보면 후쿠가 무슨 뭐 공산주의의 몰락을 예견한 사람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런 맥락에서 보면 곤란하고요. 후쿠는 84년에 죽었는데 84년 죽을 때까지도 동독이나 쇼로는 멸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도 내에서 후쿠가 택한 그 스탠스를 이해해야 되고 오늘날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후쿠를 무슨 뭐 막스를 대체하는 뭐 메시아라는 식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후쿠 자신도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는 멍청한 관점이라고 할까요? 예. 20세기 프랑스에 죽은 20세기 중반에 프랑스에서 죽은 후쿠가 우리한테 무슨 해답을 내려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 삶을 우리 현실을 보는 건데 거기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 예. 19세기의 막스가 우리 오늘의 현실을 해결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이제 그 본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제 인식론적 장애라고 하죠. 에피스테메라고 하는 의미들. 그것이 이제 푸코에게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 에피스테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얘기하죠. 중요한 아마 개념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에피스테메를 얘기하려면 이제 지식의 고고학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예. 후쿠가 자기 자신의 그 사유를 60년대의 사유를 기본적으로 지식의 고고학이라고 부르고 뭐 그런 책도 내고 말과 사물의 부재가 인간과학에 대한 하나의 고고학인데 그 실내용은 지식의 고고학인데요. 지식의 고고학이 뭐냐? 보통 고고학이라는 거는 지식에 대해서는 잘 안 쓰고 유물에 대해서 쓰곤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물을 생각해 보시면 그 뭐 도자기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조선 시대에는 지배적인 도자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자, 고려 시대에는 청자, 신라 시대에는 무슨 토우, 뭐 사실 제가 정확히 잘 모르는데요. 그다음에 뭐 무문토기, 빗살무늬 토기 뭐 이렇게 또 나가겠죠. 근데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신 곳을 땅을 고고학적으로 파본다. 그러면 먼저 나오는 거는 조선이 나올 테고 뭐 조선 없이 고려로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지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물들의 고고학을 일단 생각해 보세요. 물건들의.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왔을 때 우리가 그걸 보고 알아봅니다. 뭐 탄소 측정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연대 측정도 하고 하지만 이걸 보고 아 이거는 이런 모양을 가졌다면 이거는 고려 시대의 지층임에 틀림없어. 근데 후쿠는 이거를 좀 강하게 밀고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조선 시대에 그러니까 고려 시대의 청자가 조선 시대의 백자로 바뀔 때 그 유물의 고고학적 그 형성의 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배적인 장이 바뀌는데 그 장은 청자의 어떤 개량이나 변형이 아니라 청자 뭐 그냥 단어로 쓰면 청자 패러다임 자체의 폐기와 백자 패러다임의 도입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에피스테메하고 패러다임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이따 하도록 하고요. 일단 지식의 고고학은 유물이 그러한 고고학적 지층을 갖고 있듯이 지식도 고고학적 지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잠깐 말씀 나누었던 광기의 역사가 있다면 그 책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간단한 겁니다. 광기가 자연적이고 의학적이고 생물학적이고 뭐 생리학적이고 정신의학적으로 보일 때 광기는 역사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예. 광기는 역사가 없고 역사만 없는 게 아니라 지리적, 문화적 차이도 없다는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라시대에도 우울증이 뭐 이름은 나중에 다른 이름으로 붙더라도 지금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부르는 거에 해당하는 자연적인 실체가 있다. 마야 잉카에 뭐 14세기에 살던 사람도 있고 프랑스에 3세기에 살던 사람도 있고 한 뭐 매동년까지 가면 인간이 없죠. 한 몇만 년 전에 뭐 누구한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역사도 없고 문화도 지리도 없고 자연적 실체,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는 실체처럼 돼 있는데
광기 역사가 얘기하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광기에 역사가 있다. 근데 여기서 역사가 있다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구분을 해봐야 됩니다. 광기라는 실체가 있고 자연적 실체가 있고 그게 각각의 시대에 다르게 이해됐다라고만 볼 수가 있고 첫 번째는 또 하나는 실체가 없고 각각의 시대마다의 광기들밖에 없다. 예. 이거를 문화적으로도 옆으로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위아래로 이렇게 시간으로 했는데 역사로 중국의 광하고 오늘날 영어의 매드니스하고 불어의 폴리하고 우리말의 미침하고 다 같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혹은 정신의학자들이 혹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혹은 일본말로 번역된 광기가 광이라는 건데 이건 마치 심리학할 때 심자가 푸시케가 사이콜로지 할 때 푸시케가 왕양명이 얘기하는 혹은 이율곡이 얘기하는 심을 얘기할 때 심하고 같은 단어라는 식으로 보는 거하고 완전 똑같은 오류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개념. 전혀 비슷할 같죠. 수도 없는 등치시킬 수도 없는 개념이거든요. 이율곡을 관념론자다라고 뭐 말할 수도 있겠지만 관념이라는 건 물질과 정신의 실체가 구분되고 그 관념이 세계를 구분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중국 철학은 그렇게 치면 조선 철학은 유물론밖에 없는 거거든요. 리하고 기하고 분리되는 정도차만 얘기하지 분리가 안 된다는 대전제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지식의 고고학이라는 건 지식이 지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도 다르지만 설령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그래도 그 맥락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기라고 하는 단어 뭐 일본말로 좀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광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면 유럽에서 광기라는 단어가 혹은 단어라고 그 광기라고 불리우는 어떤 뭐가 인식되고 분류되고 학문적으로 이렇게 구분지어져 온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쿠의 말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말은 나는 지도도 달력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광기가 지식 고고학적 특정 지층에 속하는 발명품이라는 겁니다. 합리성이라는 단어가 발명품이고 근대성이라는 단어가 발명품이고 이성과 감정, 진리라는 단어가 발명품이고 특정 시대에 특정 지역에 특정한 사람들이 공유하던 지배적인 관념이 그게 지금 같은 경우는 서양의 19세기 이래 근대성의 담론이 인류 자체가 거기를 지향해야 될 것 같은 보편적인 담론이라고 가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지배의 담론이고 권력의 담론이고 다양한 합리성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요. 에피스테메, 그러니까, 결국 그 인식의 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인식론적 장, 에피스테메라고 예, 예. 하죠. 그 에피스테메가 이야기될 당시에 토마스 쿤의 사실 그 패러다임에 대한 문제도 그 시기에 이제 비슷하게 맞습니다. 등장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푸코는 그 에피스테메와 그 패러다임의 의미는 다른 것이다. 그리고 다른 차이는 되게 중요하게 이제 푸코가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미도 아울러 좀 이야기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네, 사실은 우리한테는 패러다임 개념이 훨씬 더 친숙하기 때문에 예. 패러다임 개념과 그 후코의 에피스테메를 비교하면은 그 좀 더 이해가 쉬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66년에 후코가 말가사물을 내면서 한 시대의 인식론적 장이 있고 그 시대 그러니까 역사 상대주의죠 말하자면 역사 상대주의적인 그 에피스테메들이 있다고 말했을 때 그 직후에 프랑스의 조르주 슈타이너라고 하는 그 문학 비평가면서 문명 비평가인 사람이 즉시 신문에 글을 써서 후쿠의 말가사물을 비판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당신 책에 뭐 난점이 있지만 62년도에 이미 토마스 쿤의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이 발간됐는데 그 책에 보면 당신이 얘기하는 에피스테메하고 거의 똑같은 패러다임 개념이 있다. 그 당신이 영향 분명히 읽었을 거고 당신이 영향 받았을 것 같은데 인용을 했어야 되지 않냐? 이거 지적으로 부정직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후쿠가 즉시 답변을 이제 다른 신문에 냈는데 그 내용은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가 62년에 발간됐지만 내가 그 책을 실제로 읽은 것은 64년 이후의 일인데 나는 말과사물의 초고를 64년 겨울 그러니까 64년 초 1월이나 2월에 다 쓴 후에 그 책을 봤기 때문에 그 책을 인용할 수도 없었고 영향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인용하지 않았고 그래서 오히려 프랑스의 과학철학의 전통 과학사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코일레나 깡길랭 같은 사람들을 오히려 인용한 거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토마스 쿤이 영향받았다고 그 가정되는 공통 그러니까 후코와 토마스 쿤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 사람을 인용했을 뿐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패러다임하고 에피스테메의 그 실제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말을 하려면 일단 패러다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패러다임이라는 거는 토마스 쿤이 이제 그 새롭게 부여한 개념인데 일단 처음에는 여러 가지 경쟁하는 이제 그 과학혁명이기 때문에 과학만 얘기하는데 예. 물량만 사실은 얘기하는 거죠. 서양 물량만 얘기하는 건데 토마스 쿤은 여러 가지 경쟁하는 과학적 패러다임들이 있어요. 뭐 패러다임이라 부를 수 사실 없는데 그런 경쟁하는 이론들이 제출돼서 있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하나가 그 주도적인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보편적 과학의 지위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마치 중세 연금술이 예, 예. 그랬던 것처럼 혹은 그 후에 뉴턴 이론이 예, 그랬던 예. 것처럼 혹은 그 이후에 양자역학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변화하는 겁니다. 그때 이 변화하는 그 과정이 점진적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라는 겁니다. 예. 과학혁명의 구조가 있어서 그 구조가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하는 이론들이 있다가 그게 하나로 모아져서 지배적인 이론이 됐을 때 그걸 토마스 쿤이 부른 이름도 의미심장한데 노멀 사이언스입니다. 정상과학 혹은 뭐 규범과학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뭐 미국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한테는 똑같은 뜻이 되겠죠. 규범과학, 정상과학이 설정됩니다. 그런데 어떤 정상과학이 설정된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 이론이 완벽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건 아니라는 걸 그 이론의 신봉자들이 압니다. 예. 예를 들어서 뉴턴 이론이나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이나 지금 빅뱅 이론이나 지금 그거를 지지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100% 완벽하기 때문에 그걸 지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슨 이론을 지지하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알고 있고 개념적으로 그게 교과서의 학습이죠. 패러다임의 학습인 그걸 알고 있고 거기에 난점이 있다는 걸 알지만 이거 이상의 이론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걸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환은 토마스 쿤에 따르면 합리적인 전환이라기보다는 거의 종교적인 개종 예. 혹은 게슈탈트 체인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내가 반한다고 할 때 그 전까지는 그 사람이 그냥 여러 명 중에 하나인데 어느 순간 뭐 임계점을 넘어가는 거겠죠.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전면적인 글자 그대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변화하는 거죠. 게슈탈트 체인지라는 게. 자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정리해보면 경쟁하는 이론들이 제출돼 있다가 하나가 정상과학이 되는데 그 정상과학은 난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변칙현상, 아노말리, 애노멀리라는 게 있다는 걸 알면서도 주도적으로 변화하는데 그 변화의 방식은 점진적인 조금씩 조금씩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한 번에 모든 판 자체가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알렌이 그 고종의 총애를 받아갖고 제중원인이 광해원인이 이런 거 세울 때 그 명성황후의 인척이 시해를 당해갖고 칼 맞아서 죽게 됐는데 한의학에는 외과 의술이 서양처럼 발달해 있지 않은데 알렌이 외과 의사 전도사이면서 외과 의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수술해서 살리고 그때부터 고종과 명성황후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연희 전문 세브란스 뭐 해가지고 예, 지금 서양 과학이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배하게 됐는데. 여기서 한의학을 신봉하던 사람이 서양병원에 간다고 할 때 한의학의 어떤 부분을 개량하고 개선하고 서양과학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한의학을 전체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건데 이걸 사회 전체, 문명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한의학만 버리고 서양의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치체제도 버리고 이게 세트로 들어오는 겁니다. 문화, 과학, 기술,
뭐 예술, 그렇죠. 뭐 노래 취향, 옷 입는 스타일 전부 다 변하는 거죠. 이걸 패러다임의 체인지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에피스테메는 패러다임하고 어떻게 다르냐. 첫째, 패러다임은 당사자들이 자기가 무슨 패러다임에 속하는지 의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피스테메는 무의식적 상수의 구조라는 식으로 혹은 체계라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모르지만, 그러니까 모르고 관심도 없고 작동도 안 하면 알 필요도 없는데, 모르지만 항상 작동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쁘지 않고 싶은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기분 나쁠 때 이게 기분 나빠지고 또 그 사람이 잘못을 빌었을 때 내가 용서가 되고 수긍이 되고 하는 게 내가 합리적으로 아 내가 기분 나빠할 필요 없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자기가 그 에피스테메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그 코드가 풀리지 않으면 화가 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풀리지도 않는 식으로 설정되어 있는 당사자가 모르지만 그거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는 작동하고 있는 어떤 코드 이걸 에피스테메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패러다임 같은 경우 토마스 콘의 과학혁명의 구조는 서양의 물리학만 다룹니다. 그런데 후코는 지도도 달력도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16세기 이후에 서양의 노동, 생명, 언어 이런 세 가지 영역을 다루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게는 토마스 쿤이 1962년에 그 책을 썼지만 72년이죠. 그 포스트 페이스가 달린 그 후기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토마스 쿤의 이론이나 미셸 후코의 이론이나 둘 다 그냥 봤을 때 꼭 역사 상대주의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 표현은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주의라는 말 자체가 절대주의, 상대주의를 가정해야 상대주의가 되는데 후코는 둘 다 세트로 쌍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후코를 상대주의라고 부르는 거는 마치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 그러면 지옥 간다 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 프레임 뒤집어씌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당연히 후코는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 패러다임과 에피스테메의 차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책 이후에 벌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쿤은 자기의 과학혁명의 구조의 패러다임이 역사 상대주의로 빠지니까 과학의 객관성, 진보가 부정된다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토마스 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만 새로 생긴 패러다임이 기존 패러다임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포괄하면서 뭐 이 이론도 완벽하진 않지만 포괄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일정한 진보가 있고 따라서 패러다임들 사이에 통역 불가능, 공약 불가능하긴 하지만 분명히 더 넓은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나는 역사 상대주의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후코는 그 이후에 전개된 걸 보면 역사 상대주의라고 불러도 상관없고 사실은 상대주의적이어야만 이 세계가 보인다. 절대를 가정해야만 상대가 있는데 사실은 절대 상대의 쌍 자체가 이미 보편주의의 보편과 특수의 칸트적인 혹은 해결적인 어떤 변증법적인 논리의 그 그림자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식의 고고학의 메시지를 저보고 딱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딱 하나입니다. 세계를 통일하려고 하지 마라. 세계의 이질성을 보존해라. 예. 이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같은 거로 만들지 마라. 예. 화백제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만장일치. 예, 결국 이제 지식의 고고학에서 뭐라고 할까요? 이 에피스테메에 대한 의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식의 어떤 특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결국 이제 담론의 문제들이 이제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르자면 모든 것은 구성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할 텐데요. 이 담론의 문제는 오늘날에도 이제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제 담론의 문제들을 어떤 유의미성이라고 할까요? 실천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좋은 질문입니다. 담론이라는 건 한마디로 니체적 힘관계 이론에서 뭐 이론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힘관계의 관점에서 본 진리의 진리성의 파괴입니다. 표현 설명을 해보면 담론이라는 그러니까
69년에, 66년에 말가사모를 내고 69년에 지식의 고고학을 써서 그 지식의 고고학의 말가사물에 중요했던 에피스테메나 언표 같은 개념을 후쿠가 비판적으로 비판을, 이제 외부의 비판을 받아들여서 검토를 하는데 실 내용이 그 지식의 고고학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언표지만 그 언표의 실 내용은 니체주의적으로 해석되어야만 하는 담론입니다. 그럼 담론이라는 게 뭐냐? 동일한 계열에 속하는 언표들의 집합.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정의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언표, 실제로 발화된 말들만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실제로 발화되지 않은 상상적 이런 뭐 생각만 한 거, 이것도 배제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두 가지를 부정하는 겁니다. 첫째, 담론 분석은 의식적인 의미작용에 자신의 분석을 한정시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삼류 선정적인 잡지가 어떤 사건을 보도하고 난 다음에 말은 이렇게 써놓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 고발의 차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의미 작용만 듣고 본다면 저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이런 거를 계도적 의미에서 쓴 거구나라고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누구나 알거든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우리 잡지 망하고요. 이런 일이 좀 많이 일어나서 우리 좀 선정적으로 돈 좀 벌어봅시다. 여러분은 즐겨보고 뭐 이런 이게 사실은 그 실제 효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어떤 결과, 즉 정치적 효과, 여기서 정치라는 건 거시정치로만 보면 안 되고 현실에서 어떤 사람을, 어떤 주체를 발생시키는가. 예를 들면 성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성실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되고 성실한 사람들을 낳을까요? 아니면 성실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 요새 말로 꼰대처럼 굴게 되는 그런 되게 피곤한 사람을 만들어낼까요? 이거는 당사자의 의도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담론이 부정하는 거는 담론 분석이 부정하는 거는 무의식적 의도를 정신분석처럼 분석하지도 않습니다. 정신분석의 뭐 김일성 정신분석 뭐 이런 거에서 잘 드러나듯이 그 정신분석의 그 해석이라는 게 아니면 말고예요. 그 반증 가능성이 없거나 있어도 희박한 틀릴 수도 없는 그 정치적 수사로서만 사용하고 말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신분석 이론의 후쿠가 정신의학의 권력이라는 그 책을 쓰면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봐야죠. 내 의도를 나보다 나를 분석하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결코 자기의 의도를 남들이 자기보다 더 잘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지 뭐냐는 거죠. 자, 이때 구조주의자들이나 언어학자, 전통적인 언어학자들은 담론이론이 언표가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그 정치가 미시정치학적으로 해석된다고 할 때 그거 언어학에도 있다. 언어학이나 기호학 분석을 통해서 정치 영역을 분석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후쿠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담론은 언표 자체가, 자, 보십시오. 구조주의의 그 정의가 뭐였습니까? 개별자들은 의미가 없는 거로 가정된 개별자들의 배치와 조합에 의해서 개별자들과 전체의 의미 자체가 동시적 상관적으로 발생한다. 라고 말했거든요.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 되냐면 구조주의는 어디까지나 중립적이고 정치적이지 않은 의미가 없는 중립적 요소들을 가정하고 그 배치에서만 생겨난다는 형이상학을 갖고 있어요. 근데 중립적인 요소들이란 니체 후쿠적으로 볼 때 없다는 거죠. 예. 왜? 그 중립적 요소들 자체가 예를 들어서 알파벳 24자가 중립적인 것 같지만 알파벳은 24자인 걸까요? 러시아처럼 몇 자고 터키어처럼 몇 자고 그중에 어떤 게 보편이고 영어하고 독어하고 불어 중에 어떤 게 진짜 알파벳이고 어떤 게 잘못된 걸까요? 우리는 지금 미국 중심주의적으로 돼 있으니까 마치 불어나 독일어의 움라우트 같은 게 영어에 없는 이상한 걸 쓰는 것 같지만 과연
이런 생각이 맞는 걸까요? 한국어는 열등한 거고 중국어는 또 위대한 거라고 조선시대 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그거는 정치와 무관한 권력과 무관한 어떤 걸까요? 그 학문의 보편성 자체가 중국에 맞춰져 있을 때 지금 미국에 혹은 서양에 맞춰져 있을 때 학문이 인류 전체의 차원에서 보면 인류한테 유리하지 않은 건 관심이 가질 않고 예. 선택되지도 예, 않기 예, 때문에 예. 설사 중립적인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 내에서만 얘기할 수 있지 여러 가지 중립적 사실이 세상에 1000가지, 200가지, 500가지인데 여기서 지금 이 방에 에어컨이 있는데 이거 내일 신문에 안 나거든요. 이 방에 에어컨이 있었다. 근데 작동하지 않았다. 이거 사실인데 왜 안 납니까? 사실 중립 객관 보도면 이것도 다 보도해야죠. 그렇게 치면 저 산에 나무가 있고 풀이 자랐는데 0.1mm 자랐어요. 이거 다 놔야 되는데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에 의해서 선택된 것만 있단 예. 말이죠. 따라서 그렇죠. 모든 보편성을 가정하는 중립성을 가정하는 이론은 실은 정치적이다. 예. 권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의미는 후쿠 이론의 의미는 딱 하나입니다. 자연에 대한 당연한 거에 대한 해석이 정치입니다. 예. 모든 사람이 자기 이론이 자연스럽고 정치적이지 않고 중립적이고 보편적이고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되고라고 얘기하는데 무한한 방식의 조합 중에 무한한 사실들 중에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택해서 이렇게 조합해서 이게 인간의 보편성 자체, 정상 자체, 정상화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진실한 사람이라거나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권력 작용들이 있는 거죠. 네. 담론이란 그 안에 이미 구조화돼서 네. 이제 권력 작용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세월이 정말 하수상해지고 점점 이렇게 길이 안 보이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유하는 것들이 요청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적어도 이 사회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름 하에서 존재하는 네. 그러한 담론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쯤 고민해야 될 때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또다시 해야 될 이야기가 많은데 벌써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예,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